많은 분들이 이 조사 심판의 교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로 범한 사람이 이것에 대한 공격을 받게 될 때 그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곳에 나온 과부는요, 너무나 억울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에게는 재판이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번에 드려진 예수 쪼개기 9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사 심판과 아사셀 염소라는 제목으로 매일의 제사와 매년의 제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사 심판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죠. 그것은 실수로 죄를 범하고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과 고의로 죄를 범하고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구분해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도피성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살인을 범한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본인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거짓을 말함으로 도피성에 피해 그들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 끝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재판, 심판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요. 그 심판을 통해서 비로소 그 진위가 밝혀지고 그에 따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판명되면 다시 도피성으로 돌아가 생명을 부지하였고요. 고의로 죽인 것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살인에 관해서는 도피성이라는 특별한 장소가 주어졌는데 그 외에 모든 죄, 즉 실수로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한 도피성은 바로 성소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소의 첫째 칸이 그릇 죄를 범한 모든 죄인의 도피성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저희가 성소의 각 단계를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성소의 첫 번째 단계는 뜰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곳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특별히 하나님과 번제를 통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뜰에서 번제를 번제단 위에 드렸고요. 그리고 화목제도 그 기름과 간 그리고 콩팥 이것들을 번제단 위에 태움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을 때의 그 사람의 맹세와 그 의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물두멍은 침례를 상징하고 또 할례를 상징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간 사람들이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상태로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는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도피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섯 곳을 구별하여 도피성을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도피성은요,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그 언약을 실수로 범했을 때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처럼 이 성소 제도 안에 뜰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실수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되었을 때, 여기서는 살인뿐만 아니라 모든 죄이죠. 실수로 범한 모든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그릇 범한 죄가 또 그 죄인이 휘장의 전가 되는 것이 바로 성소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의 진위를 가려야 할 재판 혹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죠. 그처럼 모든 죄의 도피성인 성소에 전가되어 피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재판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그릇 범한 죄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재판에 의해 즉 고의인지 실수인지 속죄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그 확인이 끝난 이후에 성소의 정결이라는 과정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속죄제의 내용을 몇 가지만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4장을 보면요.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자, 두 콩팥과 또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의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것 같이 할 것이요. 네, 저희가 이미 화목제를 살펴볼 때 기름과 간, 콩팥 이것들을 떼내어서 번제단 위에 불살랐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처럼 속죄제에서도요,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번제단 위에 불 사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번제단 위에서 불 사르는 것이 어떻게 되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 향기롭게 하는 냄새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속죄제인데 죄를 범함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는 하나님께 향기가 아니겠죠.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향기가 된다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당신의 아들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향기롭게 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저희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특별히 화목제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기름과 간 그리고 콩팥 이것들은 그 짐승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향기가 되었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번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순종의 의지를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실수로 죄를 범하여 속죄제를 드리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은 인정하고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에서 마저도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쩔 수 없이 죄의 본성에 이끌려 죄를 짓지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속죄제를 통해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속죄제를 드렸을 때 그 죄인은 성소 안으로 전가되었죠. 속죄되었죠. 저희가 네 번째 시간에 속죄의 의미를 함께 나눌 때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4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요, 지금 위에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로 4편을 시청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릇 범죄한 이 죄인이 성소로 옮겨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첫 번째 과정인 피로 속죄되는 것, 피가 옮겨지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속죄세는 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기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고기를 섭취함으로, 먹음으로 전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와 고기를 통해서 전가되는 과정을 잠깐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리죠.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간략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안수하지요. 안수하는 행위는 같았지만 번제에서의 안수와 속죄제에서의 안수는 다른 의미였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인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실수로 그 언약을 순종하지 못한 죄인이 안수했기 때문에 그 양에게 전가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로 불순종하게 된 그 죄인이 전가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이 죽어야 했던 이유는 그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이렇게 죽고요. 피를 받았죠. 왜냐하면 레위기 17장에 피가 그 죄인을 속죄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 드려지는 속죄제의 양의 희생, 그 속죄 제물의 희생은요, 그 죄의 싹신 사망이 아니라 속죄를 위한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죄의 전가를 위한 죽음이지만 죄의 궁극적인 싹신, 사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이 내용은요, 매년 드리는 속죄제, 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제, 다음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피가 받아지고 피가 제사장에 의해 성소 안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어디에 뿌려지나요? 네, 휘장에 뿌려집니다. 휘장에 뿌려짐으로 이제 전가되었죠. 그래서 휘장이 속죄되었습니다. 죄로, 죄인으로 속죄된 것이지요. 이제 나와 동일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가 속죄제로서 뿌려지고 피를 통해 죄가 전가되는 경우는 세 가지였습니다. 제사장이 그릇 범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릇 범죄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족장이, 지도자가 그릇 범죄했을 때 피가 성소 안으로 옮겨져서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평민 중에 한 사람이 그릇 범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주어졌는데요. 만일 평민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서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에 쏟습니다. 다른 속죄제들은 물론 번제단 뿔에 바르는 과정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휘장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려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 과정이 빠진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물에 기름을 뗀 것 같이 간과 콩팥을 떼어서 번제물 위에서 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속죄제를 위한 부가적인 규정이 더 주어진 곳에 이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레위기 6장에는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그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자, 저희가 암염소, 암컷을 드려야 했을 때 그 이유를 저희가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것은 먹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속죄제에서도요, 먹음으로 전가하도록 명령하신
평민들을 위한 속죄제를 위해서는 암컷이 드려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그걸 먹어야 했고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에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다시 말하면 처음 세 가지의 경우에는 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말도록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네 번째의 경우는 피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에 고기를 먹음으로 속죄가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10장에서는 더욱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제사장이 그 죄를 담당해서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뭐하게 하려고요? 속죄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속죄한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했던 것입니다. 피가 들어갈 때는 뭐가 속죄했을까요? 네, 피가 죄인들을 속죄하고 또 그 피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 피가 휘장으로 뿌려져서 속죄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이 고기를 먹음으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1년 내내 드려졌던 속죄제는요, 그 피와 고기를 통해서 죄를, 그 죄인을 성소 안으로 옮기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성소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살인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도피성이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수단이 주어진 것이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 성소의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죠. 자, 이곳에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 법이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기초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의와 공의가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주어지지요. 죄의 싹은 사망을 선고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통해서 이 죄인이 드디어 휘장으로 또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특별히 분향단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분향단을 통해서 이 성소 안으로 옮겨지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옮겨지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 속죄제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에 전가된 성소로 피한 이 죄인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던 그 과부처럼 이 자신들이 실수로 범한 죄에 대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도록 호소하는, 즉 하나님의 재판과 심판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속죄일이 돌아오기 전에는 모든 죄가 이 앞에 다 쌓이는 것이죠.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들로 가득 찬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했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기다렸던 것과 같은 의미이겠죠. 그런데 도피성에도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거짓을 말함으로 피할 수 있었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도 도피성으로 피함으로 생명을 부지했지만 그것은 심판이 있을 때까지의 은혜의 시간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고의로 죄를 범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자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기에,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죠. 민수기 15장의 속죄제를 설명하면서 고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망이 없는 사람들과 즉시로 언약을 파기하고 그에 대한 상응한 벌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에 그 재판까지, 심판의 때까지 생명이 부지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고의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면서 살더라도 여전히 생명이 부지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며 살아갑니다. 고의적으로 깨뜨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생명이 부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는 목적은 첫 번째, 증인과 증거들을 통해서 온 회중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내보이시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그 외에 온 회중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온 회중 앞에 내보여야 할 시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의로 죄를 범한 이들도 보호하시는, 그들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내림으로 회개를 경험하도록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왔음을 드디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가장 좋은 친구를 버리고 가장 귀중한 하늘의 선물을 모독해 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찔러 온 것이죠. 그는 넓고 어둡고 깊은 죄의 심연에 의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심으로 느끼셨던 그 고통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의 결과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렇게 송아지를 속죄제 송아지에 간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해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겠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족장이 그것을 범했을 때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해서 그를 위해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습니다. 평민이 그렇게 했을 때 사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만으로 성소 안에 옮겨지는 것만으로는 용서가 완성됐다고 할 수는 없죠. 저희가 도피성에 피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그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이것이 실수로 범한 속죄제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릇 범한 죄의 속죄제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애통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전제로 용서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사 심판의 교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아주 인지도가 높으신 분도 그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므로 이 조사 심판의 교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아주 좋지 못한 교리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가요, 지금까지 살폈던 내용을 통해서 조사 심판이 없다, 혹은 도피성으로 피한 이후에 더 이상 재판이 없다 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포함되기 쉽냐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도피성에 범주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심판이 오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실수로 범한 사람이 이것에 대한 공격을 받게 될 때 그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곳에 나온 과부는요, 너무나 억울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에게는 재판이 꼭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억울한 사연이 아닌 오히려 재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고의적으로 했던 것들이 드러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재판을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 그 진정한 마음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이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끌어당김으로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는 그 사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울부짖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런데 사단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저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으로 자꾸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심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수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요, 재판이, 심판이 복음의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 제도에 대한 이해를 잠깐 살펴보죠. 번제,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공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모든 말씀들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 추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실수로 죄를 범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의 속죄제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언약을 그릇, 실수로,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고 원치 않지만 범하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도 속죄제를 통해서 그 형벌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의 속죄제, 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제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실수로 드렸는지 고의로 드렸는지를 확인하고 심판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적어도 세 번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양이 희생되어야 했죠. 이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미 한번 희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그 맹세와 상관없이 이 죄의 본성에 따라 실수로 부지중의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 죄인들을 도피성으로 옮겨가시기 위해서, 사실 이것은 이 세상의 성소는 하늘 성소를 가리키죠. 그래서 그곳에 피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매일의 속죄제였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고 그 성소를 정결하기 위해서 또 속죄제가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은 적어도
희생제사가 드려져야 했던 것이죠. 자, 이 구약시대의 성소봉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번제를 통해서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물두멍은요, 침례 혹은 할례를 상징하죠. 이것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훨씬 더 그 근본질적인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뜰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상태를 나타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성소의 과정을 통해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까지 들어갈 때도 어디를 통과해야 하냐면 뜰을 통과해야 하고요. 이 뜰에서 드려졌던 번제를 통과해야 합니다. 속죄제의 기름과 간과 콩팥 어디 위에서 태워졌어요? 번제 위에서 태워졌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비로소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마지막 재판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수인지 고의인지를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확인되고 이제 그동안 옮겨졌던 이 성소 안에 피했던 모든 죄인들의 용서가 완성됩니다. 최소 세 번의 제물이 죽어야 했던 것이죠. 제가 왜 계속 세 번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조금 이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최소한 세 번은 희생되어야 그 죄가 말끔하게 정결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과정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뜰의 과정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 생활에서 이루신 사역을 나타냅니다. 이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비준하셨죠. 당신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새 언약을 비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맹세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으로 죄의 본성에 따라 넘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릇 범한 죄가 속죄제를 통해서 전가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이 그릇 범한 죄의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속죄제가 드려져야 했고 그로 인해 성소가 정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과정은 매일 드려지는 봉사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매년 한 번 성소를 정결하게 할 때 드려진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사실 예수님은 이 과정대로 하자면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한번 돌아가셔야 하고 또 우리가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도 돌아가셔야 하고 그 죄가 고의인지 실수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말끔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한번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최소한 세 번 돌아가셔야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여러 번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시리즈의 제목이 단번에 드려진 예수 쪼개기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들을 여러 의미들로 쪼개내어서 그 의미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번제와 화목제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요. 그 언약 체결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그 맛있는 음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이 실수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매일의 속죄제가 필요했었습니다. 또 한 번 언제 있을까요? 매년의 속죄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주 돌아가셔야 했지만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매년의 속죄제의 의미,
이 속죄일에 드려진 맨인의 속죄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해 수염소 두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또 그 두 수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참 이 부분이 많은 해석들이 있죠.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이미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두 염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염소와 또 제비를 뽑는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 두 염소와 제비를 뽑는 것에 대한 의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요, 두 염소와 제비를 뽑는 과정, 그리고 그 중에 한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는, 즉 매년의 속죄제의 의미를 통해서 지성소 봉사의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